안녕하세요. 쪼박입니다. 자, 오늘은 공정수업 우리 교재 324페이지입니다. 324페이지 뭐 더미 활용 예, 뭐 넘버링 더미, 논리적 더미 아무 의미 없습니다. 324페이지, 325페이지 오늘은요, 요 두 페이지에 대한 공정표를 완벽하게 정리할 건데요. 저랑 같이 제가 하라는 대로만 따라가면 앞으로 여러분 공정표 작성은 절대 어렵지 않아요. 지금부터 한번 같이 가볼 테니까요. 저랑 같이 우리 요 전에 했죠. 그렇게만 해주시면 됩니다. 뭐 이게 논리적 뭐 넘버링 이런 거 전혀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자, 보시죠. 자, 먼저 작업명 보겠습니다. 작업명. 자, 작업명 하는 순간 이벤트가 들어가는 거다. 그죠? 작업명이 두 개네요. A, B. 작업 일수. 여긴 작업 일수죠? 작업 일수예요. 작업 일수. 그다음에 선행 작업. 자, 요런 예인데요. 작업 일수는 5일과 3일. 사실 지금은 뭐 작업 일수는 크게 의미가 없네요. 그죠? 어쨌든 선행 작업은 없대요. 우선 선행 작업이 없다라는 이 말과 동시에 우린 스타트점이 두 개군. A와 B가 스타트하겠군 느낌 오시죠? 자, 갑니다. 작업명 A. 작업명 B 출발할게요. 자, 작업명. 그죠? 작업명 A 갑니다. A. 작업명 A. A. 작업명 A. 먼저 다 그리지 말고 반만 그립니다. 또 작업명 B. 작업명 이벤트 작업명 B. 작업명 B 항상 위에다가 표시해 준다 그랬죠? 작업일 수는 아래에다가 5일, 작업일 수는 3일. 이렇게 표현해 줍니다. 그죠? 그 다음에 두 개밖에 없네요. 두 개밖에 없으면 더 이상 뭐 의미가 없네? 바로 어디서 끝나면 돼요? 마지막으로 끝나면 되죠. 그럼 어떻게 여기서? 왔다가 끝내라. 왔다가 끝내라. 이러면 끝. 근데 이러면 안 되죠. 왜? 한 놈한테는 총알 두발 맞을 수 없다. 그죠? 절대 실탄을 두발 맞으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실탄을 두발 맞으면 안 됩니다. 그죠? 그래서 반드시 뭐를 취해야 된다? 더미를 취해야 되는데, 이때 더미를 어디다가 할래? 뭐, 그건 상관이 없는데, 여러분, 저랑 같이 한다면, 더미는요, 작업일수가 가급적이면은, 많은 것에다가 더미를 취하는 것을 추천드려요. 그러면, 작업일수가 적은 것은 바로 실탄을 쏘고, 작업일수가 많은 곳에다가 더미를 취하잔 말이죠. 그럼 이게 어떻게 갑니까? 작업일수가 많은 곳에다 더미를 취하면, 뭐, 이렇게 갔다가, 그죠? 이렇게 갔다가 마지막에 여기를 어떻게 하면 돼요? 공포탄으로 발사하면 되겠죠? 공포탄으로 어떻게? 짠짠짠짠짠짠짠 이렇게 공포탄으로 이렇게 가면 됩니다. 이런 이야기. 그죠? 넘버링 붙입니다. 여기 1, 위에서부터 2, 그다음에 마지막 3. 그러면 끝. 뭐더할거 있습니까? 총알 몇 발? 두 발. 총알 두 발. 아무 문제 없죠. 그리고 여러분 가급적이면 이제 이런 거할 때는요, 이건 좀 직각으로 가지 말고 가급적이면 여기 각도를 좀 살려서 각도를 살려서 해주는 게 공정표 작성할 때 조금 그래도 이뻐요. 그래서 뭐 직각이면 안 되면 그런 건 상관없는데 가급적이면 좀 여기 각도를 한 120도 정도, 뭐또 120도라고 해서 그 맞출 필요 없는 대략적으로 이렇게 각도를 좀 주고 90도보다는 이 각도를 좀 주는 게 아무래도 보기에는 더 좋다라는 거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볼게요. 자, 두 번째요. 작업명, 작업 일수, 선행 작업. 이제 슬슬 공정표 작성하는데 이제 도가 트셔야 됩니다. 자, 보니까 A, B, C 작업명 A, B, C래요. 작업 일수가 5일. 3일, 2일. 자, 선행 작업이 어잉? 다 없네. 자, 선행 작업이 다 없다라는 말은 스타트점이 몇 개? 3점에서 무조건 스타트가 되는 거네요. 작업명 스타트 가죠. 갑니다. 작업명 이벤트죠. 작업명 출발합니다. A 또 B 또 C 이렇게 출발합니다.
항상 근데 중간에 이게 B인지 A인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건 제가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어쨌든 우선 순서대로 갑니다. 5일, B는 3일, C는 며칠? 2일. 그럼 더할거 없죠. 끝났죠. 자, 끝날 땐 반드시 뭐로 끝내야 된다? 마지막 이벤트로 끝내야 되는데 생각해 보죠. 자, 이제 끝내야 되는데 이게 이렇게 무식하게 다 들어오면 한 놈한테 총알을 세 발을 맞는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네요. 그죠? 그래서 조금 뒤에다 그려놓고. 자, 얘를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먼저 실탄은 누구한테 맞을래? 작업일수가 가장 작은 놈. 그냥 얘한테 실탄을 맞아버리는 거죠. 이렇게 얘한테는 실탄을 맞아버리고, 나머지는 어떻게 할래? 나머지는 어떻게? 그냥 여기서는 어떻게 한다? 여기는 공포탄으로 연결하면 되겠군요. 이렇게 공포탄으로. 여기는 어떻게? 공포탄으로 연결하면 되겠군요. 공포탄으로. 이렇게 공포탄으로 연결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실탄 몇 발? 세 발. 아무 문제 없네요. 자, 1. 위에서부터 2. 3. 4. 공포탄에는 작업일수, 작업명 이런 거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라는 거. 그렇죠?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자, 좀 감이 오십니까? 또세 번째 볼게요. 이번에는요. A, B, C, D네요. A, B, C, D. A, B, C, D. 총알이 총몇 발? 네 발. A, B, C, D. 4, 5, 6, 3, 4, 5, 6, 3이죠. 선행적을 봤더니 선행적이 다 없대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어떻게? A. 이 말은 무슨 말? D는 누구한테 총을 맞는다? A한테 총을 맞는다. 이런 개념이라고 그랬죠. 자, 그러면 제일 먼저 선행작업이 없는 거 체크. 요거 없네요. 자, 그럼 이벤트에서부터 작업명 ABC로 나가는 거죠. 먼저 작업명. 요거죠, 작업명. 나갑니다. 첫 번째 한 발, 두 발, 세 발. 그죠? 한 발, 두 발, 세발 나가면 돼요. 요게 ABC, 어디가 A냐? 요건 나중에 설명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선은 그냥 ABC로 갈게요. A, B, C. A는 며칠? 4일. B는 며칠? 5일. C는 며칠? 6일. A, B, C로 갔습니다. 문제 없다, 그죠? 그 다음에 D는요. 작업명 D는. 자, 작업명 D를 쓰는데 누구한테 총을 맞아요? A한테 총을 맞아요. 그러니까 A 뒤에다 가면 되겠죠? A한테 총을 맞으니까 A한테 작업명 D지요. 작업명 D. 끝까지 쓰지 말고 반만 씁니다. 반만 쓰자 그랬어요. 반만 쓰고 작업명 D. 누구한테 총 맞는다? A한테 총 맞는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럼 다 했네요. 마지막에 뭐만 하면 된다? 마지막에는 이벤트로 들어오면 되겠죠. 마지막에 들어올 때 어떻게 들어오면 됩니까? 얘는 D는 며칠이야? 3일이죠. 마지막에는 이렇게 들어오면 되고. 얘는 어떻게 들어오면 됩니까? 얘는 어차피 이렇게 들어와도 전혀 문제가 안 되는데, 요놈하고 요놈하고 걸려있네? 근데, 날이 5일, 6일. 얘가 적네요. 적으니까 얘는 그냥 바로 실탄을 쏴도 상관이 없고, 얘는 어떻게 하자? 여기에다가 뭐를 통해자? 여기에다가는 그냥 더미를 통해서. 나머지는 더미를 통해서. 요렇게 연결하면 되겠군요. 이 얘기죠. 아니, 여기다 더미 취하면 안 되면 상관없어요. 어디에다 더민 추에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이 공정표를 작성하는 것은 이 공정표를 작성한 다음에 일정 계산을 했을 때그 일정 계산표가 맞으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항상 공정표 마지막에는 넘버링을 붙입니다. 1. 위에서부터 2, 3, 4라는 거 항상 확인합니다. 실탄 몇 발? 네 발. 실탄 한 발, 두 발, 세 발, 네 발. 이상 없네요. 요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쵸? 어렵지 않죠? 굉장히 쉽게 갈수 있습니다. 그죠? 자, 또 이번에는 자, 작업명이 A, B, C, D, A, B, C, D, A, B, C, D고요. 자, 4일, 3일, 4일, 3일, 3일, 2일. 이렇게 했어요. 선행작업은 없대요. 선행작업 없대요. 여기에다가는 A, B.
A하고 B. 자, 이렇게 됐다랍니다. 그럼 얘를 딱 보는 순간 벌써 선행 작업이 없네. 아, 얘는 작업명으로부터 출발할 때 몇 발? 두 발 출발해야 되겠군. 그리고 C는 누구한테 총 맞아요? A와 B한테 총 맞고 D는 누구한테 총 맞아요? A와 B한테 총을 맞겠군. 이런 느낌 가질 수 있겠죠. 자, 그럼 갑니다. 작업명 출발합니다. 작업명. 작업명으로 두 발 가는 거죠. A하고 B 갑니다. A, B. 작업명 A. 작업명 B.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가 시험장에서 갈 때는 이건 먼저 연필로 먼저 그리길 추천드려요. 그래서 연필로 그려놓고 내가 마지막에 암상, 저기 검상까지 해서 맞았으면 그때는 이 위에다가 볼펜으로 다시 덧칠을 하기를 추천드립니다. 자, 여기는 뭐야? B. A는 며칠? 4일. B는 며칠? 3일. 여기까지 문제 없죠. 그 다음에, 자, 어차피 선행 작업이 적은 것부터 하는 건데 두 개 다 두 개씩이니까 얘 갈게요. 자, 작업명 C를 붙여야 되는데, 작업명 C를 붙여야 되는데, 누구한테 총 맞아요? A하고 B한테 총 맞는데요. 그러면 뭐 어디다 붙여도 상관없습니다. 여기다 해볼까요? 작업명 C.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작업명 C인데, 누구와 누구한테 총 맞는다? A와 B한테 총 맞는다. 근데 A와 B가 동시에 들어오면 한 놈한테 두 발 맞으니까 안 되지요. 하나는 더미를 쳐야 되는데 실탄은 누구한테 맞을래? 실탄은 어린 놈한테 맞자. 그래서 실탄은 어린 놈한테 맞자. 3한테 맞자. 그죠? 그럼 여기 어떻게 한다? 뭐 방법 없네요. 그냥 더미를 연결하면 되겠군요. 여기 연결해서 더미를 연결하면 자, 말이 맞나요? A와 B가 총을 쏴서 누구를 맞힌다? C를 맞힌다. A와 B가 총을 쏴서 누구를 맞힌다? C를 맞힌다. 아무 문제 없군요. 다음에 A와 B가 총을 쏴서 이번에 누구를 맞힙니까? D를 맞히네요. 그럼 A와 B가 총을 쏴서 여기는 살아있는 거니까 그죠? 작업면 바로 여기서 끌고 가면 되겠군요. 어떻게? 바로 여기서 어떻게? D로 이렇게 그냥 정리하면 끝나는 거네. 그죠? 에듀웨일 유료 회원만의 특별한 서비스. 하지하자. 하지하자. 정답. 같이 하자 친구야. 에듀웨일 유료 회원. 친구 소개하고 현금 받는 혜택 오직 에듀웰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웰. 마지막 어떻게 하면 됩니까? CET 왔죠?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마지막으로 이제 끝내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어디로 끝낼래요? D는 며칠? D는 2일. C는 며칠? 3일이죠. 자, 근데 한 놈한테 두 발 맞으면 안 되니까 제일 적은 누구한테? 어린 놈한테 실탄은 맞자. 그러니까 D한테 실탄은 맞자. C는 어떻게 할래요? 더미를 연결하자. 더미 연결해서 여기를 어떻게? 짠짠짠짠 이렇게 연결하자. 총알 몇 발? 한 발, 두 발, 세 발, 네 발. 한 발, 두 발, 세 발, 네 발. 아무 이상 없죠. 이벤트 기호를 붙여야 됩니다. 그죠? 1번. 여기는요. 이렇게 갔다가 오는 거니까 2번, 3번. 여기는 일로 갔다가 오는 거죠. 4번에서 마지막 어디로 끝납니까? 5번으로 이렇게 끝납니다. 뭐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해결을 할 수가 있네요. 자, 다섯 번째 볼게요. 다섯 번째. 다섯 번째 보니까 이번에 뭐 A, B, C, D, E, F까지 있습니까? 자, 또 보자고요. A, B, C, D. A, B, C, D, E, F까지 있네요. E, F. 이렇게 있어요. 작업일을 보니까 5일, 3일, 5일, 3일, 2일, 또 4일, 또 3일, 2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자, 선행 작업을 보니까 선행 작업이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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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그다음에 A, B, C, A, B, C 또 A, B, C, A, B, C
이렇게 있답니다. 그렇죠? 자, 이제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늘어나네요. 자, 우선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런 거 할 때 말이죠. 이런 거 할 때 선행접이 없네. 그럼 스타트는 처음에 몇 발? 세 발로 나가는 거죠. 그럼 우선 여기서 세 발로 나가는 한 템포 끊어주면 되겠다. 그죠? 그리고 보니까 ABC, ABC, ABC. 아, 그럼 여기서 또 끊어주면 되겠다. 항상 이렇게 좀 공정표를 작성하시면 좋아요. 선행작업 끊고, 여기서 끊고. 또 있습니까? 또 있습니까? 또 있습니까? 그냥 끊어주세요. 끊어주세요. 자, 근데 이제 이런 경우에는 중앙을 뭐를 할 거냐? A를 중앙으로 할 거냐? B를 중앙으로 할 거냐? C를 중앙으로 할 거냐에 따라서 공정표 작성이 굉장히 쉬울 수도 있고 공정표 작성이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건 제가 이건 제 경험으로 계속 말씀드리지만 제 경험식으로 그냥 제가 안내해 드리는 겁니다. 중앙 표시 원칙입니다. 중앙 표시 원칙. 자, 중앙 표시 원칙인데요. 이게 왜 그렇죠? 그렇게 저한테 물어보지 마요. 제가 계속 제가 문제를 수없이 풀다 보니까 아 이렇게 되더라. 이렇게 하는 게 여러분들이 좀 쉽게 문제를 풀더라. 이렇게 제가 정리를 한 겁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선행작업이요. 선행작업이 이렇게 A, B, C 또 A, B, C, A, B 이런 경우죠. ABC, ABC, ABC. 두 번째 선행 작업이 이거는 ABC, ABC, ABC 다 같은 경우죠. 근데 이번에는 A, B, C 이번에는 B, C 이번에는 C. 자, 선행 작업이 같거나 아니면 선행 작업이 다 다르거나 무조건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무조건이요. 이럴 때는 그냥 순서순으로 순서순 순서순으로 무슨 말입니까? 순서가 뭐예요? ABC가 순서니까 ABC 요 순서대로 하세요. 다 같거나 다 다르거나 이럴 때 무조건 순서대로 갑니다. ABC ABC. 그럼 가운데에 있는 건 뭐예요? 가운데 있는 건 당연히 B가 되겠군요. 그죠? 자, 그런데 이런 경우 보세요. 세 번째. 선행 작업이요. 선행 작업 이번에는요. A, B, 또 A. 그 다음에 A하고 C. 이렇게 다 틀려요. 딱 이번에는 선행 작업이. 이번에는 A, B. 뭐 B하고 C. C. 자, 선행작업이 다 같거나, 선행작업이 다 같거나, 선행작업이 다 다르거나, 이럴 때 어떡하라고요? 순서대로 하세요. 순서순. 그런데, 이렇게 다 틀리다면, 자, A가 몇 개? A는 세 개. B 하나, C 하나죠. 여기는 A는 하나, B는 두 개, C는 두 개죠. 무조건 특이한 거 중앙. 특이한 거 중앙. 특이한 거. 특이한 거를 중앙에 놓으세요. 그럼 특이한 건 뭐야? A가 세 개 하나하나. A를 중앙에 놓으세요. 자, A가 하나, B 두 개, C 두 개. 특이한 거를 중앙에 놓으세요. 뭐가 돼요? A를 중앙에 놓으세요.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다 같거나 다 다르면 순서대로. 특이한 거, 무조건 특이한 걸 어디다가 중앙에 놓으세요. 그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거 치고 다시 한번 이제 저거 해볼게요. 자, 갑니다. 먼저 스타트 작업명 출발해야 되겠죠. 얘는 중앙에 뭐가 들어가야 돼요? 다 똑같으니까 순서대로 A, B, C. 얘는 중앙에 뭐가 들어간다? B가 들어가면 되겠네. 자, 갑니다. 작업명 첫 번째 A, 두 번째 B, 세 번째, C 이렇게 가면 되겠군요. 항상 여러분 이 간격은 동일하게 유지시켜 주셔야 돼요. 채점자들이 가장 여러분 보기 편하게 A,
5일, B 3일, C 며칠, 2일 이러면 되겠죠. A, B, C. 자, 그 다음에는 다 똑같네요. 똑같으니까 먼저 A, B, C가 총을 써서 누구를 맞춰야 돼요? D를 맞춰야 돼요. 또 A, B, C가 총을 써서 E를 맞춰야 돼요. A, B, C가 총을 써서 또 누구를 맞춰야 돼요? F를 맞춰야 돼요. 자, 총 쏩니다. A, B, C가 총을 써서 누구를 맞춰야 돼요? D를 맞춰야 되는데요. 그러면 먼저 작업명. 자, D는 누구한테 총을 맞는다고요? D는 먼저 A, B, C. 가장 나이가 어린 C한테 실탄을 맞는다. 맞고. 나머지는 어떡하죠? 자, A, B니까 여기는 어떻게? 더미를 연결하면 되겠군요. 더미 여기 왔다가 여기는 어떻게? 점점점점 더미로 연결하면 되겠군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도 A도 마찬가지죠. A도 어떡할래요? A도 여기를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더미로 연결. 왔다가 점점점점 연결하면 자 A한테 총 맞고 B한테 총 맞고 C한테 총 맞는다. 아무 이상 없죠. 그죠? 또 ABC가 총을 써서 이번에 2를 맞췄대요. ABC가 총을 써서 2를 맞췄답니다. 자, A, B, C 요 작업명은 지금 ABC 총알이 있는 거예요. 요 총알을 써서 누구를 맞췄대요? 2를 맞췄대요. 2. 또 ABC가 총을 써서 누구를 맞췄대요? F를 맞췄대요. F. 또 여기서 나가는 거죠. F를 맞췄대요. F. 이렇게 나가면 되는 거죠. 그죠? 그럼 마지막에 어떻게 하면 돼요? 이제 끝. 어디 하나로 끝내주면 되는데 작업일수가 이틀, 며칠, 3일, 며칠이에요. 4일이죠. 자, 끝내는데 어디로 끝날래요? 가장 어린 놈, 적은 놈, 그죠? 이틀한테 뭘로 맞으면 돼요? 실탄을 맞으면 되겠군요. 나머지는 그냥 어떻게 하면 돼요? 이제 더미로 연결하면 되니까 자, 얘는 왔다가 여기서 더미, 얘도 마찬가지죠? 여기까지 왔다가 이렇게 더미로 연결을 하면 되겠군요.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자, 넘버링 붙입니다. 1, 여기는 2, 여기는 3, 4. 이제 이렇게 해서 올라가는 거네요. 이렇게 해서 올라가니까 해서 5번 올라가고요. 여기로 6번 왔다가 마지막에 몇 번으로? 7번으로 이렇게 오면 된다. 이런 얘기네요. 그렇죠? 얼마나 쉽습니까? 이게 지금 뭐 넘버링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바로바로 하시라고요. 자, 좀 이제 스피디 게임 가볼게요. 자, 이번에 그 옆 페이지죠. 우리 교재 325페이지죠. 자, 작업명 A, B, C, D, 그죠? 작업명 A, B, C, D. 자, 3일, 2일, 3일, 2일, 3일, 4일. 선행 작업이 두 개가 없네요. 여기는 A한테 총을 맞고 A와 B한테 총을 맞는다 이 얘기죠. 자, 처음에 선행작업 없습니다. 이렇게 끊고 가자 그랬죠. 그럼 먼저 작업명 A, 작업명 B네요. 출발합니다. 작업명 먼저 누구? 작업명 A 갈 거고요. 작업명 A 또 작업명 B 이렇게 가겠죠. 작업명 B, A는 3일, B는요 2일 갔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선행작업이 작은 것부터 가나 그랬죠. A 작업명 C를 하는데 A한테 총을 맞아야 되지요. A한테 총을 맞아야 되니까 A한테 총을 맞아야 되니까 작업명 C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래 놓고 A한테 총을 맞아야 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 다음 이번에는 A와 B한테 총을 맞아야 된대요. 그게 누굽니까? D래요. D, A와 B한테 총을 맞아야 된대요. 그럼 작업명 D는 작업명 D는 누구한테 총 맞아야 돼요? A와 B한테. 자, B한테 총을 맞아야 되고요. 여기는 그대로 어떻게 가면 됩니까? 뭐 더미로 그대로 오면 A와 B한테 총을 맞는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마지막에는 이로 들어와야 되니까. 그렇죠? 마지막에는 들어오고 마지막에는 이렇게 들어오면 됩니다. 해 주면 되겠죠. 3일입니까? 4일입니까? 넘버링만 붙이자고요. 1 2 3 4. 얼마나 쉽습니까? 디웨이 유료 회원만의 남다른 서비스. 합격! 합격하고 돈도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무료 합격!
자, 이번에는요. ABCDE까지 ABCDE까지입니다. ABCDE가 있고요. 4533이 4533이래요. 작업명 없어요. 작업명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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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세 발 나가는 거군요. ABBC. AB BC. 자, 우선 끊어줘야죠. 이렇게 끊어주고요. 딱 보는 순간 ABC 중앙에 뭐 세울래요? A 몇 개? 하나. B 몇 개? 두 개. C 몇 개? 하나. 특이한 거 중앙에 세우자. 뭐를 세우자? B를 세우자. 작업명. 먼저 어떻게 한다? A, B, C 순서대로 가면 되겠다. 자, 작업명. A. 작업명 A. 작업명 B. 작업명 C. 이렇게 가자. 끝났잖아요. 자, A에다가는요. 4. B에다가는요. 5. C에다가는요. 3. 이러면 끝. 자, 여기까지 끝났죠? 자, AB가 총을 쏴서 누구를 맞춰야 돼요? D를 맞춰야 돼요. 그럼 AB가 총을 쏴서 D를 맞추려면 어떤 작전? AB가 총을 쏴서 D를 맞춘다 그러면 작업명. 작업명 D인데 얘는 누가 총을 쏴야 돼요? A와 B가 총을 쏴야 되죠. 작은 놈, 어린 놈한테 총 맞자. 싫다는 어린 놈한테 사. 얘는요, 어떻게 가자? 작전을 터미로 가자. 왔다가 이렇게 연결을 시키면 A와 B한테 총을 맞는다. 여기까지 문제 없죠. 이번에는 B와 C가 총을 쏴서 누구한테 맞춰요? E를 맞추는 거죠. B와 C, 아, 벌써 느낌이 옵니까? B와 C, 작업명 E는. 작업명 E는 누구와 누구? B와 C인데요. 작은 거, C지요? 얘는 실탄. 얘는 어떻게? 터미로 가자. 그러면 끝났네요. 마지막에는 항상 이벤트로 들어와야 되니까 마지막에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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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들어오면 되겠죠. 그죠? 3일, 2일. 넘버링 붙입니다. 어떻게 됩니까? 1, 1. 자, 얘는요. 여기 왔다가 2 왔다가 3, 4. 항상 요거는 위에 있는 걸 먼저 붙여주는 걸로 그렇게 하십시오. 4, 마지막에 어떻게? 5. 그럼 끝났네요. 그죠? 자, 이번에는요. A, B, C, D, E, F. A, B, C, D, E, F. 자, 5, 4, 3. 5, 4, 3. 5, 4, 3, 4, 3, 2. 4, 3, 2. 자, 선행 작업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A, B, C. 그 다음에 A, B. 그 다음에 A. 자, 이렇게 여기서 끊고 가면 되겠다. 그죠? 얘를 보니까 다 틀리네요. 다 틀릴 때 어떻게 해라? 순서대로 가세요. 다 틀릴 때 순서대로. 총알 몇 발 발사? 세 발 발사. 갑니다. 작업명. 자, 이벤트 가서 작업명 A. 작업명 A. 작업명 B. 작업명 C로 갑니다. A. B. C. A는요, 5일. B는요, 4일. C는요, 3일. 됐죠? 항상 어떤 거? 선행작업 작은 것부터 한다 그랬죠? F는 누구한테 총을 맞아야 됩니까? F는 A한테 총을 맞아야 되네요. 그러니까 F, 작업명 F는 A 옆에 있어야겠네? 작업명 F는 누구한테 총을 맞아야 돼요? A한테 총을 맞아야겠죠. 그죠? 작업명 F는 A한테 총을 맞는다. 그 다음 두 개, 하나, 둘, 셋, 요 순서대로 가면 되겠죠? A, B한테 총을 맞는 건 2래요. A, B한테 총을 맞는 건 2다. 그럼 A, B한테 총을 맞는 건 2면 작업명 2는? 작업명 E는 A, B한테 총을 맞는데요. 자, 얘한테는 실탄, 요렇게 더미. 요렇게 하면 되겠죠. 자, A, B, C한테 총을 맞는 건 D래요. A, B, C. A, B, 아, 작업명 뭐가요? 작업명 D는? 작업명 D는 A, B, C한테 총 맞는데요. 얘는 실탄, A, B, C, 요것도 더미로 요렇게 연결을 시키면 되겠군요. 그러면 끝난 거 아닙니까? 마지막으로 항상 어떻게? 들어와야 되니까 마지막에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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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버링 겨 붙입니다. 1 2 3 4 5 뭐 이것도 간단하잖아요. 2 3 4 2 3 4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오늘 이 수업이 여러분들 앞으로 공정표를 만점으로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결정해 주는 수업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해가 안 되시면 반드시 다시 한번 들으시고, 사실 정말 제가 여러분 제가 그랬잖아요. 공정표 작성하는 것은 세상에서 제일 쉬운 방법으로 제가 안내해 드린다고요. 그죠? 제일 쉽죠? 자, 이 F까지 갔습니다. F. 볼까요? 작업일수 543. 543. 543. 342. 342. 543. 342. 선행 작업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B. A, B, C. 여기는요, C. 자, 먼저 선행자가 없는 거 3개 이렇게 끊고 가는 게 좋겠다. 그죠? 이제는 바로 한 번에 갈 수 있을까요? 자, 작업명 갑니다. 자, 가운데 뭐 할래요? A 하나. B가 두 개네요. C가 두 개네요. 이럴 땐 뭐를 가운데 세워라? A를 가운데 세워라. 그게 여러분 쉽게 가는 길이에요. 작업명 가는데 우선 세 발 쏘지요. 작업명으로 시작해서 세 발이 쏘아지는데 가운데를 뭐로 잡아라? A를 잡아라. 나머지는 아무거나 잡아도 돼요. B, C. B는요, 4일. A는요, 5일. C는요, C 위에서 써야죠, C. C는 3일. 자, 해놓고 선행 작업 작은 거부터. 자, D는 작업명 D는 어디에다가? B에다 총 맞아야 되니까 B 옆에다 쓰는 게 낫겠다, 그죠? 작업명 D는, 작업명 D는 누구한테 총 맞는다? B한테 총 맞는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또 작업명 C는 누구한테 총 맞는다? F한테 총 맞는다. 작업명 F죠. 작업명 F는 누구한테 총 맞는다? C한테 총 맞는다.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또 이번엔 작업명 A, B, C래요. A, B, C한테 총 맞아. 작업명 E는. 자, 그럼 작업명 E는 작업명 E로 갈 때는 누구한테 총 맞아야 돼요? 총 다 맞아야 되네. A, B, C로 맞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럴 때는 어떻게 해? 얘는 직접 실탄 맞고 나머지는 점점점 영혼이 없는 더미로 이렇게 연결시키면 되겠다. 왜? A, B, C. 그러니까 얘는 A, B, C 총알 다 맞는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잖아요. 그럼 마지막에는 어떻게 해라? 들어와야죠. 자, 얘한테 총 맞고 각각 총 맞는 건 상관없다 그랬죠? 한 놈한테 두 발 맞는 거면 안 되는 거죠? 이러면 끝. 3일, 4일. 이틀이다 이런 얘기죠. 마지막에 넘버링 기호만 붙입니다. 1. 얘는요. 2. 여기가 3이 되겠죠. 마지막에 4로 왔다가 마지막에 어떻게 5. 좀 이해가 되십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 교재 이제 5번인가요? 5번 해보죠. A, B, C, D, E, F까지 있고요. 5, 4, 3. 여기서 좀 틀리네요. 자, 5, 4, 3, 3, 4, 2. 3, 4, 2. 이렇게 정리합니다. 자, 선행작업 없네요. 없어요. 선행작업 없어요. 선행작업 없어요. 선행작업 없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얘는 A하고 B네요. A하고 B. 그렇죠? 얘는요. A, B, C. A, B, C. 얘는요. A하고 C예요. 자, 그러면 선행작업이 없으니까 우선 이렇게 끊는다. 그렇죠? 끊어놓고 총알 몇 발 나간다? 그죠? A, B, C. 세 발 먼저 발사하는 거죠. 작업명 출발하는데, 자, A가 몇 개? 세 개. B는 두 개. C는 두 개네. 특이한 거 가운데 세워야겠지요. 그러니까 어디가 중앙? A가 중앙에 들어가야 되겠죠. 작업명. 먼저 총알 세 발 쏩니다. 한 발, 두 발, 세 발. 총알 세 발. 가운데 뭐가 돼야 된다? A. 나머지는 B. C. 이렇게 하면 되겠군요. 자, B는 4일, A는요, 5일, C는요, 3일. 위에다가 항상 C는 3일. 해주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적은 것부터 선행작업. A, B한테 총 맞아요. 누가? D가. 그러니까 D는요, 어디다가? A, B니까 A, B 옆에다 붙이는 게 낫겠다. 그죠? 자, 작업명 D는, 작업명 D는 누구한테 총 맞는다고요? A하고 B한테 총 맞는데요. A하고 B한테 총 맞는데, 자, 먼저 실탄은 가장 적은 얘한테 맞아버리면 되고요. 얘는 어떻게 할래요? 뭐 얘는 공포탄, 그렇죠? 더미를 연결하는 이런 공포탄으로 이용하면 되겠군요. 아무 문제 없죠.
또 이번에는 AC래요. AC가 총을 써서 F를 맞추는데요. 작업명 F. 그럼 AC에 있으면 되겠네. 작업명 F는 작업명 F는. 그죠? 작업명 F는 누구와 누가 총을 쏜다고요? C하고. 누가요? C하고 A죠. A는 더미로 이렇게 연결시키면 되겠다. 이런 얘기죠. 마지막으로 자, ABC가 총을 쏜대요. 작업명 E를. 그럼 작업명 E를 가면 되겠죠? 작업명 E는요. ABC 근처에다 붙이면 되겠죠? 이렇게 가운데다가 작업명 E. 얘는 총알을 누구누구한테 맞아야 돼요? A, B, C한테 다 맞아야 돼요. 근데 현재 여기는요. A하고 B 총알이 있고 여기는 A하고 B 총알이 있잖아요. 그거 어떻게 하면 돼요? 얘는 이렇게 연결시키면 A하고 B 총알. 이렇게 연결시키면 A하고 B. A하고 B. 여기는 A하고 C니까 A, B, C 다 있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E. 여기는 뭐 4일인가요? 4일. 이렇게 연결하고 마지막 이것만 연결해주면 되겠네. 연결 끝. 위 거, 위에 거 마지막에 이렇게 연결해주면 되겠죠. 자, D는 며칠? 3일. F는 며칠? 2일.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됩니다. 자, 지금은 제가 이게 우리 이제 연습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사실은 좀 아름답게 좀 이쁘게 그리려고 저는 노력은 안 했어요. 우선은 지금 이 작도가 우선이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이 이걸 계속 하다 보면 좀 이제 공정표를 굉장히 좀 이쁘게 가급적이면 딱딱딱 떨어지게. 요 D도 여기다 그리는 게 아니라 요거와 요거 가운데다가 D를 그리는 게 낫겠죠. 항상 요 가운데다가 그릴 수 있는 이제 요런 연습을 많이 하시다 보면 그런 스킬들이 키워질 거예요. 중요한 건 공정표를 딱 보는 순간 이 공정표만 먼저 그릴 수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이 연습을 잘 해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 연습해 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쪼박이었습니다.